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곤궁한 상태인가. 국민을 아니 국민을 지켜주는 예산안. 국민을 지켜주는 예산은 깎고 정권을 지키는 예산, 차벽 설치 예산, 차벽을 구입을 하는 예산, 이 편성이 된 것은 정권 말기적인 현상이에요. 정권 말기적인 현상이에요. 고맙습니다. 정권 말기적인 현상이에요. 명백하게도. 쉽게 말하면은 전두환 정권이 최루탄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것,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내년도에 경찰 예산에 차벽, 그 이 높은 산성벽 있잖아요. 그 차가 있고 그 뒤, 앞에다가 이 치는 벽을, 월을 세우는데 19억인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전두환 정권이 최루탄을 엄청나게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를 따르게 읽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내년도에 뭐 점점 심각해져서 우리 시민혁명의 파도에 휩쓸릴까봐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구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구나. 제가 차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새로 구입하는 그게 아니라 큰 장벽, 4m짜리 큰 장벽, 이렇게 판때기 해가지고 유리벽,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유리벽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차들이 이 경찰 버스가 서고 그 앞에 버스 앞에다가 쫙 세우는 거예요. 그걸 차벽이다. 그래서 제가 냄새를 맡았어요. 아, 윤석열 정권 내부에서 지금 이 민심의 흐름이 심상찮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민심이 심상찮게 되면은 거리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쏟아져 나오거든요.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은 그거를 경찰들이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산을 방어를 해야 되고 뭐 등등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한 시설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집회가, 촛불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집회가, 모든 집회가 평화집회였거든요. 평화집회입니다. 폭력적인 사태는 일부의 아주 개인의 일탈만 있었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평화집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벽이 지금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차벽을 준비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차벽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아, 내년도 위험하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찔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저들이 어떤 행태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저들이 위기 상황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차단벽, 차단벽. 쿠데타? 전쟁은 잘 모르겠지만 쿠데타는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 나팔부대가 있기 때문에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데타군이 소총과 기관총을 쏠 때 우리는 나팔을 불 거거든요. 나팔을 불 거거든요. 나팔이 이깁니다. 나팔이 이겨요.